안녕하세요. 2022년 UK 스터디 앤 커리어 톡스의 다섯 번째 IELTS 세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주한영국문화원 교육사실 강신혜입니다. 네, 이번 세션에서는 IELTS 시험 공식 주관사인 주한영국문화원의 IELTS 팀 장윤정 매니저님을 모시고 IELTS 시험에 대한 정보를 그리고 IELTS 동아시아 장학생이었던 김연아님을 모시고 석사 유학 이야기와 IELTS 공부법에 대해서 들어볼 예정입니다. 네, 시작에 앞서 간단한 당부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세션은 약 50분간 우리말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채팅창을 통해 발표자에게 열렬한 반응 보여주시고 질문도 작성해 주세요. 영국문화원 세이프가딩 정책에 따라 다른 참여자에게 불쾌감, 수치심을 주거나 공격적인 채팅을 작성,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게시하는 경우에 바로 퇴장조치 되오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제와 오늘 6개의 웨비나를 모두 참석해 주시고 만족도 조사까지 마치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한 분께 에어프랑스 KLM에서 후원하는 영국 왕복 항공권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영국문화원 IELTS 팀 장윤정 매니저님, 네, 준비되셨나요? 네. 네, 준비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IELTS라는 시험이 뭐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아니면 오늘 이 세션을 통해서 좀더 알아보고 싶으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IELTS라는 시험을 공식 주관하고 있는 주한영국문화원 시험운영팀의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장윤정 매니저입니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IELTS라는 시험은 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의 앞자를 따서 만든 단어예요. 우리나라 말로 뭐 IELTS, 뭐 짧게 부르면 IELTS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도 많기는 한데, 저희는 네 글자로 IELTS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IELTS가 어떤 시험일까요? 일단 여러분들께는 이제 영국으로 유학을 꿈꾸는 분들께는 영국 대학에서 요구하는 시험 아니면 영국 학생 비자를 받으려면 꼭 봐야 하는 시험으로 좀 무겁게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시험을 더잘 알고 이 시험을 알게 됨으로써 시험을 보러 갔을 때좀더 좋은 퍼포먼스를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IELTS 공부한다. 나 어디 가서 나 IELTS 시험 봐. IELTS 공부해. 그러면 그게 뭐야? 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정말 많이 성장을 해서 뭐 코로나 전으로 통계를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약 4만 명에 달하는 응시자 수를 기록하고 있는 시험이에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보면 2018년 기준으로 전 세계 350만 명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의 응시자가 IELTS라는 시험을 선택하고 해외 유학이나 이민 혹은 취업의 문을 열었고요. 전 세계 140개 국가에서 1,600개의 시험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IELTS 시험 센터는 두 곳이 있고 시험 장소, 그러니까 시험장은 또 10개 이상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한국이 아니더라도 내가 뭐 영국에 IELTS 한번 보고 갔는데 거기서 유효 기간이 다 됐다. 근데 IELTS 시험이 또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면 영국에서 보셔도 되고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어딜 가셔도 IELTS 시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한번 봐놓으시면 여러분들께서 제출하실 수 있는 기관이 무려 11,000여 개에 달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잘 받은 성적표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께 무궁무진한 기회가 열리는 그런 시험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른 유학 관련 시험과 차별화되는 게 저희 IELTS는 스피킹 파트죠. 원어민 면접관과 한 장소에서 얼굴을 맞대고 혹은 이렇게 지금과 같이 이런 웨비나 형식으로 실시간 웨비나 형식으로 스피킹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것 때문에 IELTS 시험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것 때문에 긴장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들은 부디 좋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갈게요. IELTS 시험 한번 봐두면 방금 전에 슬라이드에서 11,000여 개 기관에 낼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기관들은 뭐 유학 목적으로 가실 수도 있고 이민 목적 혹은 취업 목적으로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이 IELTS를
하나의 목적으로만 쓰면 조금 아까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IELTS를 보고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갔다 왔어요. 아, 이제 영국이니까 영국으로 교환학생을 갔다 왔어요. 한 1년, 뭐 맥시멈 1년 정도 있다 보니까 영국에 또 가고 싶어요. 영국에 또 이제 대학원 석사를 하러 가고 싶어서 또 IELTS를 봤어요. 아니면 그 교환학생 갔다 온 때로부터 2년이 안 지나서 그냥 똑같은 성적표를 내가지고 석사를 합격했어요. 근데 석사를 하다 보니까 영국에 더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취업을 해야겠다. 근데 그 회사에서 IELTS 성적을 가져오래요. 아니면 또 거기서 계속 머무를 수 있는 비자를 위해서도 IELTS가 필요하다. 이럴 때도 IELTS를 계속 보시면 되고, 나중에 영국인 배우자를 만나게 됐다. 아니면 영국에서 있는, 하여간 계속 거주를 하게 됐다. 하게 될 때에도 IELTS를 또 계속 보시면서 그 유효기간을 맞춰서,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때에 원하는 자격증으로도 또 많은 활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IELTS를 딱 보고 난 유학만 갔다 와야지라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시험을 보고 더 많은 기회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찾아다닐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홍보 담당자로서 IELTS가 어떤 목적으로 유용하게 또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지 많이 알려드리도록 노력할게요. 자, IELTS 시험을 선택하신 후에는 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바로 모듈이라는 건데요. 오늘 오신 분들은 유학을 꿈꾸시는 분들이라 거의 99%는 아카데믹 모듈을 선택하고 보실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내가 영국에 갔다 왔더니 너무 좋아. 여기 살고 싶어 할 때는 또 이민 목적으로 제너럴 트레이닝 모듈이 필요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카데믹 모듈이라고 오늘은 가정을 하고 아카데믹 모듈은 이제 국내 대학교도 가능해요. 국내외 대학 정규 과정으로 대학원을 진학하거나 뭐 석사, 박사, 학사 과정도 다 되고요. 그리고 취업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어떤 쪽이냐면 약간 퀄리피케이션을 요구하는 그런 전문직. 대표적인 예로는 간호사, 의사, 혹은 뭐 많이 쓰시는 거로는 변호사 아니면 변호사나 네, 그런 쪽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 당장 딱 생각이 나진 않는데 아무튼 내가 영어를 잘해서 그 나라에 가서 자격증을 따로 또 취득을 하거나 아니면 한국에서 가진 자격증을 그쪽 나라 걸로 변환을 해서 사용해야 되는 그런 전문직 취업 같은 경우에는 아카데믹 모듈을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IELTS 시험은 네 가지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Listening, Reading, Writing, Speaking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러분이 선택하신 모듈에 따라서 Reading하고 Writing 같은 경우에는 문제 자체가 아예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아카데믹 모듈 문제집을 사셔서 시험까지 아카데믹 모듈로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Listening하고 Speaking 같은 경우에는 모듈에 따른 특별한 구분은 없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제 Study UK 행사이긴 하지만 내가 어떤 모듈을 봐야 할지 아직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할 경우에는 지원하려는 기관의 담당자한테 꼭 물어보세요. 꼭 물어본 다음에 내가 어떤 모듈이 필요한지를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시험 준비를 시작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이제 UK 바운드이기 때문에 내가 IELTS for UKBI 시험이 필요하진 않은가에 대해서 조금, 아직 확실치 않거나 아니면 이것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한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일단 IELTS는 종이 시험 혹은 컴퓨터 시험으로 보실 수가 있고, 지금 종이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전국 6개 도시에서 진행이 되는데, 컴퓨터 시험은 아직 저희가 론치한 지가 한 4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 4개 도시에서밖에 운영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성적이 빨리 필요할 경우에는 컴퓨터로 무조건 보셔야 돼요. 컴퓨터 시험의 장점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더 말씀드리고, 오늘 우리는 IELTS for UK가 UKBI 시험이 나한테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한번더 알아볼 예정입니다. 사실 그냥 IELTS 시험과 IELTS for UKBI 시험은 내용과 난이도, 시험 운영 방식은 똑같아요. 근데 성적표를 받을 때 영국 그 비자 이민성과 공유하는 그 코드가 하나 더 찍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비자 이민성에서 요구하는 시큐리티 레벨을 지켜서 시험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UKBI 시험을 보신 분들은 시험장 안에 이제 계속 비디오 레코딩을 하고 있는 거를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살짝 운영상의 다른 점과 성적표에 코드가 하나 더 찍혀 나온다. 요게 다릅니다.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제 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지만, 우리 대부분은 IELTS for UKBI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꼭 봐야 되는지는 한번더 이따 확인을 해보도록 해요. 그 다음에 컴퓨터 시험은 사실 2018년도 10월에 저희가 도입을 했어요. 그동안은 이제 약간 고집스럽게 종이 시험을 고수하고 있었는데, 이제 컴퓨터 시험을 정말 정말 도입할 때가 됐다. 그래서 살짝 늦게 도입을 하게 됐죠. 근데 도입을 하게 되면서 많은 점이 편리해졌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시험지를 이제 피지컬리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시험 일자와 시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매주 월요일만 제외하고, 월요일은 저희 감독분들도 쉬어야 돼서, 월요일만 제외하고,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매일 시험을 진행하고 있고요. 가장 많은 시험이 진행되는 서울 강남센터에서는 오전, 오후, 그리고 어떤 날들은 저녁 시험까지 총 3번의 시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컨디션이 좋을 때, 내가 가장 영어가 잘 들릴 때, 영어를 가장 잘쓸수 있을 때, 그때 그 시간을 선택해서 시험을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는 또 좋아진 거, 라이팅. 종이로 쓸 때는 이제 1번 문제, 2번 문제 총400단어에 달하는 그 길이를 일일이 다 손으로 썼어야 되는데, 컴퓨터 타이핑. 저는 제가 만약에 영타를 못 치면 굳이 연습을 해서라도 컴퓨터 시험을 볼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타이머가 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몇 글자를 썼는지 자동으로 실시간으로 카운트를 해주기 때문인데요. 이 워드 카운팅 기능이 왜 유용하냐면, 저희가 라이팅 1번 문제에서는 150단어, 2번 문제에서는 250단어를 맞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서 정말 한 단어만 모자라도 굉장한 강점이 돼요. 근데 컴퓨터로 쓰게 될 경우에는 내가 몇 자를 쓰고 있고, 아, 얼마 정도 더 써야 되는구나를 바로바로 인식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정말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정말 한 단어만 모자라도 그 짧은 길이로 인한 감점이 크기 때문에 요거는 정말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좋아진 거. 우리나라 사람들 빨리빨리에 정말 최적화된, 성적이 빨리 나옵니다. 성적이 뭐더 빨리 나오는 다른 시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IELTS가 필요하신 상황이고 IELTS를 선택하셨으니까 시험을 보고 나서 약 2주를 기다려야 되는 종이 시험보다는 시험을 보고 나서 빠르게는 3일 후에 성적을 받을 수 있는 컴퓨터 시험을 보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려요. 만약에 이제 성적 산출하는 기관에서 좀뭐 휴일이 걸리거나 해서 살짝 늦어져도 5일을 넘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 3일에서 맥시멈 5일 사이에 여러분의 성적을 받아보실 수 있고요. 만약에 그 입학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데드라인이 점점 다가와서 내가 너무 성적이 급하다 하실 때는 사실 컴퓨터 시험만 답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많이 신경이 쓰이실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몇 점을 받아야 되나? 사실 학교에서 몇 점을 받아오라고 하죠. 근데 또 고민되는 게 있죠. 내가 이 점수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아야 내 입학에 도움이 될까? 이런 것들이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답은 일단 최소 점수만 맞춰도 된다라고 답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너무 큰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은 게 영어 성적은 사실 영어 성적에서 그렇게 당락이 결정된다기보다는 퍼스널 스테이먼트나 이 학생의 이 과거 스터디 행적에 따라서 좀더 많이 결정이 될것 같거든요. 물론 영어를 잘하면 더 좋긴 좋겠지만, 그래도 IELTS는 일단 내가 딱 미니멈 허들만 해놓고 그 다음에 다른 걸더 신경을 쓰자. 예를 들어 아트 유학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가 훨씬 더 중요하겠고요. 다른 뭐 의대나 언어학 쪽으로 좀더 내가 더 랭귀지적으로 많이 수련을 해야 된다 할 경우에는 일단 미니멈 성적표를 받아놓고 그 다음에 점점 IELTS를 공부하면서 가장 최종으로 많이 높게 받은 IELTS 성적표를 또 제출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IELTS 성적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알려드린 4개의 과목에 대한 개별 점수 플러스 4개의 과목의 평균 점수까지 총 5개의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IELTS는 뭐 65점, 71점 이렇게 이런 점수 시스템보다는 저희는 이제 밴드 스코어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최저 1점에서 최고 9점까지 0.5점 간격으로 구성된 점수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옆에 이제 주황색, 빨간색 이런 컬러 블록을 보면 5.5, 6.0 이런 점수가 주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떤 학교에서는 오버롤 밴드 스코어,
그러니까 전체 평균만 몇 점을 맞춰와라 하는 데도 있고, 어떤 학교들은 전체 평균을 몇 점을 맞추는데 세부적으로 뭐 라이팅하고 스피킹은 꼭몇 점을 넘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조건을 정해놓는 학교도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어떤 학교를 지원하고 싶은지, 혹은 대학원 가시는 분들은 전공 홈페이지까지 한번더 들어가 보셔서 이 전공에서는 내가 몇 점이 세부적으로 필요한지를 한번더꼭 확인하시고 IELTS 시험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0.5점 차이로 이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뭐 IELTS 커뮤니티 가시면 내가 라이팅 0.5 오르면 스피킹이 0.5 떨어지고, 아니면 스피킹이 오르면 라이팅이 떨어지고,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점수 몇 점인지 딱 확실하게 이제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거에 맞게 기간을 잡고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준비했는지는 저희 현아 씨께서 이따가 좀더 실질적으로, 이분은 정말 IELTS 시험을 대학원 진학을 위해서 그 목적으로 보셨던 분이니까 좀더 실질적인 팁들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은 학부 기준으로 봤을 때 오버롤 5.5에서 6.5 정도 요구를 하고, 석사 이상을 가실 때는 정말 최소 6.5에서 7.0은 받아놓으시고, 높게는 7.5까지 받아놓으시면 여러분들께서 훨씬 더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6.5에서 7.5 정도는 목표로 삼고 공부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잘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밴드 5, 6, 7이 여기서 제가 결론적으로 전달드리고 싶은 건 완벽한 영어를 구사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법상을 막 엄청 달달 외우고, 아니면 특정 단어를 막 달달 외우고, 이렇게 IELTS를 준비하시기보다는 IELTS는 좀더큰 맥락에서 내가 이 영어를 써서 해외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 공부를 할수 있는가, 주어진 과제를 읽고 리포트를 쓸수 있는가, 이런 조금 더 생활과 밀접한 맥락에서 영어를 공부하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빈칸 넣기가 다음에 들어갈 동사에 알맞은 형태는,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어로 글을 쓸수 있고, 말을 할수 있고,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걸 이해할 수 있고, 그거에 맞게 리액션을 할수 있는, 이런 커뮤니케이션의 맥락에서 영어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UKVI 시험이 필요한가? UKVI가 일단 UK Visas and Immigration의 약자예요. 그래서 UKVI 시험은 사실 그 영국 비자 이민성에서 딱 지정한 테스트 센터에서 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테스트 센터는 영국 비자 이민성 요구하는 시큐리티 레벨을 딱 지켜서 시험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한 영국 문화원은 다행히도 그 인증받은 시험 센터입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에 있는 영국 문화원 통해서는 UKVI 시험을 신청하고 응시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여기 Decision Making Tree라고 IELTS.org라는 저희 본부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비자 스폰서를 해주는 학교로 가는가, 아니면 뭐 Yes, No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내가 결국 UKVI 시험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주관사 입장에서는 요거는 이제 글로벌 룰인데, 응시자분들께 이 시험을 보세요라고 딱 정해드리는 거는 저희가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디시전 메이킹 트리를 보여드리는 거고, 하나 그래도 고민이 되시는 분들을 위해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내가 쇼트 코스, 그러니까 그 빌로우 디그리 레벨, 학사 이전 과정이나 아니면 학사 하기 전에 파운데이션이나 아니면 프리세셔널 같은 거를 거쳐서 들어간다 할 경우에는 UKVI 시험을 보셔야 되고, 그런 걸 거치지 않고 바로 다이렉트로 학사나 석사 코스를 정규 과정 시작한다 할 경우에는 UKVI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들에서 우리가 스튜던트 비자를 스폰서를 해주겠습니다라고 레지스터된, 그러니까 영국이 비자 이민성에 등록된 학교의 수가 1,526개가 되거든요. 1월 6일자로 제가 봤을 때 1,526개 학교가 UKVI 시험을 보지 않고 그냥 IELTS 시험으로도 학생 비자와 입학을 허가해 주겠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지원하려는 학교가 요 1,526개에 들어가는지를 한번더 확인하시면 좀더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제일 정확한 거는
지원을 원하는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서 정확하게 보시는 거지만 보통 학교 홈페이지에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써주는 학교가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 리스트에 있는지 한번더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번더 확인하고 싶다 할 경우에는 어드미션 오피스에 연락을 하셔서 나 인터내셔널 스튜던트인데 이 코스 너네 학교 이 코스에 들어가고 싶다 하고 문의 메일을 직접적으로 보내시는 편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들에서 어떻게 알려주냐면 이제 현아 씨가 졸업하신 LSE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화면이 작게 보여가지고 이제 스탠다드 코스하고 하이어 코스가 있나 봐요. 하이어 코스는 뭐 몇몇 이제 특정 전공들에 적용이 되겠죠. 또 리서치 프로그램에 한정된 그런 것도 있네요. 근데 우리는 이제 스탠다드를 기준으로 보면 IELTS 시험 성적을 제출해야 되는데 아카데믹 모듈이어야 하고 오버롤 7.0을 넘기면서 각 과목이 6.5점 이상이 돼야 하는 굉장히 높은 점수 조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IELTS로 LSE를 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하셔야 될것 같고, 하이어 쪽에 속하는 것도 지금 7.0에 여기는 리딩이 조금 더 높네요. 네, 읽는 그런 과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건가 봐요. 그래서 내가 지원하려는 학교 안에서도 전공에 따라 또 이렇게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더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더 예시를 들고 왔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대 쪽이나 아니면 생명과학 쪽에 전공하시는 분들이 많이 지원을 하시는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굉장히 좀 친절하게도 자세하게 UKVI 시험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윗부분 같은 경우에는 입학을 원하면 이제 6.5 오버롤에다가 지금 6.0으로 세부 조건을 만족시키라고 써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발표자 화면이 조금 작아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써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요 밑에 보면 이제 파운데이션을 거치거나 프리세션을 하시는 분들의 같은 경우에는 IELTS for UKVI를 봐야 한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게 적혀 있지는 않는지 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특히 그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IELTS for UKVI 시험은 스튜던트 비자와 입학을 다 커버하는데 그냥 IELTS 시험은 비자 문제까지 해결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냥 안전빵으로 보고 싶다 하면 UKVI를 보시는 편이 조금 더 포괄적이긴 합니다. 그러면 내가 필요한 시험과 점수를 확인을 했으면 이제 접수를 해야겠죠. 시험 접수는 저희 영국문화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모바일 사이트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험을 내가 접수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실 때는 두 개의 큰 검색 사이트에서 영국문화원 IELTS 검색하시면 저희 접수 사이트로 편하게 오실 수가 있어요. 시험 접수하시기 전에 유효기간이 넉넉하게 남은 여권 꼭 준비해 주시는 건 잊지 마시고요. 웬만하면 내 유학 기간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10년짜리 여권을 가지고 계시는 편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시험을 등록한 다음에 여권을 교체하게 되면 그 다음에 또 그것 가지고 비자를 발급받게 되면 조금 번거로운 일들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아예 시험을 보기 전부터 넉넉한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을 가지고 이걸로 시험도 보고 비자도 받고 영국에 가서 이제 생활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험을 보고 또 내가 원하는 점수를 받고 합격도 했다. 그러면 한번더 지원을 해봐야 할 것이 있죠. 꼭 영국문화원에서 시험을 보신 분들께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다른 주관사에서 보신 분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국문화원에서 IELTS 시험을 보셔야 IELTS 프라이즈라는 장학금에 지원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요거는 정규 과정을 가시는 분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아카데믹 모듈로, 유학 가셨으니까 아카데믹 모듈로 모두 갖고 계실 것 같고, 저희 장학금에서 제시하는 점수 기준은 각 과목 6.0입니다. 전체 평균 6.0 아니고 각 과목 6.0입니다. 네, 요거 꼭 명심해 주시고, 장학금 액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년 조금씩 이제 예산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는데,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1, 2, 3위 이렇게 차등 지급을 했어요.
그 전해에는 또 다른 금액이었고, 올해에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지금 한창 디벨롭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이제 1월 중에 모집 요강을 발표하고 싶었는데, 조금 살짝 딜레이가 될것 같고요. 그래서 2월 말이나 3월 초 정도에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재작년과 작년에 모두 다 여자분들만 뽑히시게 됐어요. 올해는 이제 좀더 다양한 성별의 분들을 뽑아보려고 노력을 할 테지만, 요게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인터뷰를 또 유난히 잘 보신 분들이 또 몰려 있을 수 있으니까 되도록 많이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올해 내가 유학 계획이 딱히 없더라도 저희는 이 프라이즈를 벌써 10년째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운영을 하고 또 매년 운영을 할 거니까 영국문화원에서 IELTS를 보고 대학계약 합격을 하고 그 다음에 잊지 말고 장학금까지 지원해 주시는 거, 요세 개를 기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 현아 씨의 이야기 듣기 전에 더 많은 장학생들의 이야기가 궁금하다, 이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고 또 어떻게 선발이 되었고 이런 게 궁금하다, 혹은 그들의 생활이 궁금하다 하실 경우에는 저희 IELTS 프라이즈 센트럴 홈페이지나 아니면 페이스북이나 블로그 통화 들어오시면 이분들이 직접 작성을 하신 컨텐츠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찾아주시고요. 지금부터는 우리 장학생 현아 씨가 어떻게 영국 유학을 결심하고 준비했고, 그 다음에 IELTS 장학생까지 되었는지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제 목소리는 잘 들리시나요?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발표를 맡게 된 김현아라고 합니다. 저는 2020년 가을부터 21년까지 1년 동안 LSE에서 Development Study 석사 과정을 밟았고요. 2019, 20년도 IELTS 동아시아 장학생으로 선발돼서 IELTS 엠베서더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우선은 영국 석사 과정을 선택하게 된 이유와 준비 과정, 그 이후에는 IELTS 시험 준비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국 석사 과정을 선택하게 된 이유와 그 준비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학부 시절에는 석사 과정을 밟겠다는 어떤 목표는 없었고요. 곧바로 실무 경력을 쌓기를 원했고, 석사를 할까 말까 고민하지 않다가 제가 일하기 원했던 국제개발이라는 분야에서 석사 학위의 메리트가 되게 컸어서 좀 늦게 석사 과정에 대한 결심을 하게 된 케이스고요. 석사 지원 이전에 하게 되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발표에서는 혹시 석사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 경험을 바탕으로 세 가지 고민을 다뤄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전공 고민. 어떤 전공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하고요. 두 번째로는 비용은 얼마가 들고 또이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느 시점에 석사 과정에 지원할 건지, 학부생이라면 학부 졸업 후에 바로 석사 지원을 해야 할까? 아니면 일을 먼저 하는 게 맞을까라는 고민이 있으실 것 같고, 이미 직장인이시라면 얼마나 더 일을 하고 지원을 해야 할까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세 가지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공 고민을 많이들 하실 것 같은데, 특히 이건 사회과학 쪽에 더 많이 있는 케이스인 것 같아요. 전공에 대한 뚜렷한 확신이 없고, 또 비슷한 전공이 너무 많아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어떤 프로그램을 선택해야지 나에게 가장 좋을까라는 질문을 저는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학사의 경우에는 전공 이름이 상대적으로 단순해서 그냥 큰 분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석사 학위는 각종 융합 프로그램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 고민을 조금 더 세분화해 보면, 여러 분야를 접목한 프로그램을 공부해서 내가 제너럴리스트가 되고 싶은지, 아니면 섹터나 지역에 초점을 맞춰서 스페셜리스트가 될 건지에 대한 고민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학문적으로 접근을 할 것인지, 실무에 좀더 밀접한 프로그램을 공부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사실 모든 오늘 다루게 될 고민이 마찬가지인데,
딱 하나의 답이 있는 건 아니고, 저의 경험을 좀 공유를 해드리자면, 저는 학부 시절부터 중남미 지역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서, 또 세상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좀 있었기 때문에, 개발학을 하고 할지, 남미 지역학을 할지, 중남미 지역학을 할지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결국에는 석사 과정을 좀 시작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석사가 시작이라면 조금 더 포괄적으로 공부를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개발학을 준비하고 또 지원을 하게 됐고요. 실제로 대학원을 다녀보니까 LSE는 워낙 과목 수 자체가 많고 또 교차 수강이 가능해서 여러 과목을 수강해 보면서 이 분야는 나랑 맞네. 이러한 접근이 이러한 방법론이 나에게 맞네라는 걸 조금 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디벨롭먼트 스터디스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전문 트랙을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는 아프리칸 스터디스랑 이코노믹 폴리시였던 것 같은데 그 관련 분야의 수업을 몇개 듣고 관련 주제의 논문을 쓰게 되면은 같은 디벨롭먼트 스터디스 학위라도 그 안에서 어떤 트랙을 탔다라는 거에 대한 그 학위가 또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전문성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면 조금 더 이렇게 저처럼 포괄적으로 시작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전공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면 그게 가장 좋을 것 같고 심지어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자기소개서를 먼저 써보기 시작하고 드래프트가 나오게 되면은 조금은 좁혀지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자기소개서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비용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제가 장학금을 지원하게, IELTS Prize에 지원하게 된 이유이기도 했는데요. 학비는 지원한 학교들, 제가 지원한 학교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1년에 2만 파운드 대였어요. 그리고 기숙사비는 거리에 따라서 다른데 거의 몇 천만 원대였거든요. 그래서 학비, 생활비, 그리고 기숙사비까지 다 합치면 굉장히 큰 금액이긴 합니다. 그리고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특히나 더 장학금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와서 저도 사실 석사 학위를 따야 할까 말아야 될까 계속 지원을 미뤄왔었는데 경력을 먼저 쌓자라는 생각으로 일을 먼저 시작을 했었고 지원을 하다가 보니까 잘 살펴보니 장학금 옵션들이 없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제가 수여한 IELTS 장학금이 있고, 영국 정부의 쉐브닝 장학금이 있고, 그리고 한국 정부의 국비 유학, 그리고 다른 여러 장학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원 지원을 하시기 전에 꼭 먼저 살펴보시고, 그 장학 프로그램에도 꼭 도전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쉐브닝 장학금의 경우에는 졸업 후에 본국에서 체류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서 국제개발이라는 전공 특성상 혹시 몰라서 쉐브닝은 지원하지 못했고 그랬기 때문에 IELTS 장학금에 좀더 집중하고 저의 우선순위였고요. 그리고 또 차이점이 IELTS 장학금은 경력을 보지 않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만 보기 때문에 또 경력이 없는 분들도 지원을 하실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장학 프로그램과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유들로 저에게는 좀 우선순위이긴 했고, 그리고 팬데믹 때문에 저는 정말 팬데믹이 정말 창궐했던 그때 석사 학위를 해서 이제 다들 등록금을 줄여달라 줄여달라 했는데 결국 학교에서는 절대 또 줄여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올해 살펴보니까 심지어 2,000파운드 정도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비용 부분이 되게 막막할 것 같은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제가 장학금 프로그램을 살펴본 결과,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았다라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고, 또 지원에 대한 합격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준비할 수 있고 지원을 할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기 때문에, 꼭 지원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석사 진학의 시점에 대한 고민도 저는 있었는데요. 이미 학부 졸업 이후에 저는 고민을 시작을 해서 스스로 30살이라는 나이 제한을 뒀어요. 그래서 실제로 생각만 해왔던 건데 30살이 되던 해에 저는 입학을 하게 됐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실무 경력이 있는 편이었고, 확실히 이러한 경우에는 자기소개서를 쓸때 내용이 더 풍부해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또 이건 전공에 따라 많이 다를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은 아카데믹한 공간이기 때문에 학부 직후에 입학을 하고 싶으시다고 해서 그리고 이력서에 뭔가 없다고 해도 결국에는 자기소개서에서는 학부에서 무얼 배웠는지 어떠한 이론의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고 싶다, 어떤 연구를 해보고 싶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학부의 내용을 충분히 끌어서 자기소개서에 쓸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혹시 국제개발학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실무와 아카데믹한 그 분야의 경계선이 조금 더 모호한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무 경험도 있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졸업생의 입장에서 석사 과정에 대한 고민을 하실 때 이러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발표를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학교의 위치를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영국이냐 아니냐라는 고민을 할때 영국이 국제개발 그리고 질적 연구에 대한 역사가 깊기 때문에 영국 쪽으로만 지원을 하게 됐고요. 제 주변에는 양적 연구에 관심이 있어서 미국행을 택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런던이냐, 영국 내에서도 런던이냐 아니냐라는 고민도 있었는데 저는 사실 온라인으로 수업을 다 들었기 때문에 런던에서 생활하면 이렇다 저렇다라는 이야기는 못 드리겠지만 제가 친구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갔었던 친구들과 지금 가 있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확실히 지역적 이점이 있는 것 같고 문화 생활도 더 풍부하게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치만 또 생활비 측면에서는 런던이 아닌 곳으로 가는 게더 경제적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공의 특성의 장단점을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제가 지원 전에는 사실 좀 몰랐었는데, 커리큘럼을 보실 때 그냥 내가 관심 있는 과목이 있네 이렇게만 보실 것이 아니라 졸업 필수 요건은 무엇인지 내가 그거를 잘 따라갈 역량이 되는지 그리고 필수 과목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선택 과목은 내가 선택할 수 있지만 필수 과목은 무조건 처음부터 다 끝까지 다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강사진이랑 수업 내용과 시험 방식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논문 지도 시스템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혹시 잘안 나와 있으면 꼭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법론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특화된 교수님이 나의 주제와 내가 관심 있는 방법론에 맞다라고 하면 그 교수님과 소통을 할수 있는 그런 과라면 더욱 좋겠죠. 그래서 교수님들이 어떻게 지도를 해주시는지가 논문 작성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또 과마다 어떤 식으로 지도를 하는지가 달라서 이 부분을 꼭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논문이 그래도 좀큰 부분이다 보니 사실 저희 국제개발학과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개선이 됐다고 들었는데 제가 있을 때는 이제 교수님이 랜덤 배정이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불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선택을 하거나 지원을 할수 있는 신청을 할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국의 석사 과정이 풀타임 기준으로 12개월인데 이 포스트그래주얼 프로그램의 기간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영국이 1년이라고 해서 다들 와 되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석사 과정을 하나의 경험으로 봤을 때꼭 빨리 끝난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12개월이라고 해도 3학기만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모든 수업을 수강하고 논문까지 작성을 하는데 만약에 24개월이었으면 방학 동안에도 조금 더 캐치업할 수 있고 그리고 또 24개월 동안 친구들과 교수님과의 신뢰 관계를 더 쌓아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호흡을 더 길게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면 나중에 더 좋은 점들도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외국에서의 석사 경험은 인생에 몇없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24개월이나 조금 더 12개월보다는 좀더긴 프로그램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박사 과정 지원을 생각하고 계시면 1년의 기간이 좀 많이 촉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간단하게 지원서 준비 그리고 합격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접수는 보통 온라인 접수고 그리고 수수료는 대부분 없는데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입력하고 필수 서류 업로드를 한 다음에 서류가 완료되는 게 추천서 제출 기준이고요. 오픈 시기는 9월에서 10월 정도. 그리고 영국은 대부분 롤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어서 데드라인은 없는데 지원서가 도착하는 대로 검토를 하고 오퍼를 주는 형식이라서 퀄리티는 타협하지 않지만 최대한 빨리 지원을 하시는 게 좋고요. 저 때는 상당히 빨리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은 팬데믹 때문에 행정이 많이 마비가 돼가지고 예전보다는 좀더 늦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국 석사의 경우에는 필수 서류는 많지 않은데 CV, 성적, 졸업 증명서, SOP, 추천서를 제출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합격 통지 이후에는 등록 의사를 표시하시고, 그 다음에 학교 안내에 따라서 비자 신청, 기숙사 신청을 하시게 되고, 등록금은 입학 이후에 전체 납부를 하시든 분할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네, 현아님, 죄송한데요. 저희가 한 5분 정도 발표 아, 시간이 네. 남았어요.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저희 타임라인은 입학이 9월이고, 그 다음에 수업을 다음 해 4월까지 듣고, 그 다음에 논문은 수업 없이 듣게 된 다음에, 마지막에 11월, 12월까지는 쭉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동안에는 잡시킹이 가능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IELTS 아카데믹 모듈에 대해서 좀 빠르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윤정 매니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IELTS 점수가 아카데믹 모듈 기준으로 오버로 6.5에서 7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대학원을 다녀보니 이제 리딩, 라이팅, 리스닝, 스피킹에서 요구하는 IELTS에서 요구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되게 필요하고 되게 미니멈이에요. 그래서 너무 부담을 가지시는 말대 이게 정말 돼야지 내가 영국 대학원에 갈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팁만 드리자면, 리스닝에서는 실생활과 관련된 용어들을 주제별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 그대로 리스닝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용어를 잘 정리해 두시고 귀에 익어 있게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원어민들이 말하는 방식과 한국인이 그냥 한국어로 할때 말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익혀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적으로는 그냥 100, 1000 하면은 100만인데 그렇게 사실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익숙하게 공부를 해두시면 좋고 그 다음에 쓰기가 있다라는 게좀 차별점이라서 그 스펠링 연습을 꼭 해주시면 좋고 그리고 다들 잘 아시겠지만 억양 여러 나라의 억양에 익숙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리딩에 있어서는 사실 이게 항상 주제가 어떤 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좀 겁을 먹을 수가 있는데요. 답은 늘 지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유념을 해서 항상 메인 센턴스나 메인 아이디어를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질문을 꼼꼼하게 파악하신 다음에 내용으로 넘어가면은 본론에 대해서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빨리 파악을 할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지문에서든 맥락을 파악하는 연습을 하시면 실전에서도 거의 기계적으로 맥락을 파악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가장 효과를 많이 봤던 게 오답노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틀리는 유형들을 계속 정리하다 보면은 내가 한 가지 유형에 취약하다는 걸 알게 되고 그것들을 모아서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카데믹 라이팅의 경우에는 이제 타스크 1의 경우에는 조금 더 템플릿을 많이 사용할 수 있고 타스크 2의 경우에는 조금 더 크리에이티브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타스크 1의 경우에는 유용한 표현들을 미리 공부하고 외워가시면 좋고 타스크 2에서는 조금 더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쓰는 연습을 하셔야 돼서 아웃라인 작성에 시간을 아끼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연습할 때는 아웃라인을 쓰는 데더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스피킹에서도 이게 조금 추상적으로 들릴 수는 있지만 평소에 브레인스토밍을 되게 많이 해두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브레인스토밍, 다음 아웃라인, 그 다음에 대본을 만들어서 완벽하게 말하는 연습을 하셔서 이제 막 완벽한 문법이나 표현을 하시기보다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막힘없이 일관성 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대본 연습, 그리고 아웃라인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 세션을 진행을 했을 때 전략에 대한 그런 질문들이 생각보다 많았는데
스피킹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빨리 느는 그런 섹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너무 겁을 내지 마시고 연습을 계속해서 하시다 보면 분명히 느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책 중에는 케임브리지 책이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말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추천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케임브리지에서도 아카데믹 Vocabulary in Use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되게 잘 봤었어서 혹시 기회가 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은 시간이었는데 마지막에 IELTS 꿀팁까지 진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네,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Q&A 시간을 조금 갖고 싶어가지고 제가 좀 재촉을 드렸었는데요. 저희 챗박스에 좀몇 가지 질문이 올라왔어요. 그 현아 씨께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스피킹이 외국인과 직접 대면해서 하는 게 IELTS의 좀 특징인데. 너무 떨릴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근데 이거를 좀 떨리는 마음을 좀 컨트롤 할수 있는 어떤 꿀팁 같은 게또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도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이어서, 그리고 처음 보는 사람이다 보니까 더 긴장이 되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지 않나요? 네, 그래서 써요. 저는 사실 마스크를 쓰고도 시험을 쳐봤고, 안 쓰고도 시험을 쳐봤는데, 마스크를 쓰면 일단 긴장이 많이 완화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건 다른 곳에서는 말한 적 없었는데, 저는, 스피킹이 이게 다 1대1이다 보니까, 시간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시간이 좀 비게 되는데 그 시간에 실전 문제를 쫙 뽑아가지고 계속 랜덤으로 뽑아가면서 혼자서 그냥 1분씩 그 주제에 대해서 빨리 말하는 연습을 했었어요. 그렇게 하면은 어떤 주제가 나와도 그냥 탁탁 튀어나올 수 있게 탁탁 튀어나오지 않더라도 그 순간에 내가 어떤 반응을 하는 사람이지? 라는 걸 조금 더볼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그러니까 라이팅이나 이런 시험과 스피킹 사이에 시간이 있으시다면 그냥 계속 템플릿을 보시기보다는 그런 순발력 연습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순발력 연습하는 그 경험이 진짜 좋은 정보인 것 같아요. 장윤정 매니저님께, 이런 거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지만, 스피킹 순서에 따른 약간 불이익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운영하시는 입장으로서. 스피킹 순서에 따른 불이익보다는 얘기를 이어나가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평가자고 나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다 이런 것보다는 약간 가끔 이그제미너 분들이 이런 얘기해요. 아, 정말 좋은 채팅이었다. 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어를 정말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쓰고 있구나라는 인상을 주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좀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거. 그 그러니까 순서에 따른 것보다는 내가 저 사람과 정말 이야기를 하고 나왔느냐. 그러니까 시험을 평가를 받고 나왔느냐, 아니면 이야기를 하고 나왔느냐. 요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시면 하루에도 막 10명 넘는 사람을 인터뷰를 하는데, 그 중에 얼마나 많이 다르겠어요, 사람들이. 수준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 사람의 퍼스널리티도 다르고. 근데 시험을 볼 때는 내가 아무리 소심하고 막 낯가림 심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딱그 15분은 연기를 딱 하는 거예요. 나는 영어 잘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들어가시면 훨씬 더, 아니 0.5점 정도는 더 플러스 될것 같아요. 네, 진짜 뭐, 10명 중에 10번째 학생이어도, 아니, 평가자여도, 재밌는 대화를 하고 왔다는 인상을 줄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네, 많은 질문, 네,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 질문들을 다 커버하지 못해서, 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두분 모두 이렇게 자리해주셔서 저희 웨비나를 빛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발표가 도움이 됐다면 이제 채팅창에 감사 메시지 좀 많이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또 영국 유학 관련된 최신 정보 또 행사 소식을 받아보시려면 주한영국 문화원 스터디 UK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해 주시고요. 네, 저희 후원사인 에어프랑스 KLM, 영국 런던 외에도 많은 도시로 휴양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그
학생 운임이 또 별도로 있기 때문에 학생 운임 이용하시면 수화물 두 개를 무료로 추가하실 수 있고 항공권 무료 변경도 가능합니다. 에어프랑스 KLM 웹사이트에서 예약하실 때 승객 옵션에서 학생을 선택하시면 되고 학생 증빙 서류도 필요하다는 점 양해 네,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다섯 번째 IELTS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8시부터는 아트 포트폴리오 세션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도 많은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전 등록하지 않으셨어도 여기 챗박스에 있는 링크 통해서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